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사무소의 장만기 행사입니다. 매 강의 때마다 20분 정도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제 행정사님 또는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출입국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영어로 또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통해서 현재 중요한 이미그레이션 이슈라든가 출입국에 관련된 사항들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22강에 걸쳐서 출입국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또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합격의 법학원에 이민행정 이제 관련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점수제 거주비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점수제 우수인력 비자, 거주비자, 이렇게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점수제 거주비자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제 거주비자,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F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F510 비자, 국내에 석사학위 이상자 또는 해외에서 advanced technology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또는 국내 대학교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을 취득한 분들이 신청하는 영주 자격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27 점수제 거주 비자에서 F510 국내 석사학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영주 자격에 관련돼서 이 변경을 할 때, 비자를 변경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사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테고요. 저희 강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20분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항상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F27 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F510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F7 비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점수제 거주비자, 이제 2020년에 12월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점수제 80점 이상인 건 동일하지만, 이전에는 D5, D6, D7, D8, D9, 또 E1부터 E7 비자를 가지고 계신 외국인이 1년 이상만 되면 80점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주 비자가 F2 비자였는데, F7 비자가 12월 1일부터 아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F7 비자에 관련돼서는 제가 최근에 올라온 정보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추후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510 비자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총세 가지 학위를 가지신 사람들이 신청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 또는 국내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 또 국내에서 이제 받으신 분이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공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해외 학사학위나 이제 국내에 학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Advanced Technology 첨단 기술 분야 쪽에 이제 첨단 기술 분야 쪽에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실제로 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은 둘, 넷, 여섯, 일곱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일곱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씩 설명을 할때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간, 학위, 또 소득, 한국어, 그다음에 범죄 경력은 특별한 걸 빼고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보면 기간, 학위, 소득,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부가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중요한 게 기간하고 학위하고 소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한국어요. 한국어. 예,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세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선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원하는 부분들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라고 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지워서 이제 그 다음을 깨끗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F27 비자에서 F5 10 비자로 가는 경우에 원래 원칙은 F27 비자에서 갈수 있는 비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5-1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F5-16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F27 비자를 받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받는 거에 따라서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F5-15 또 점수제로 영주권 취득하는 경우는 F5 이제 11 해외에서 첨단 기술 분야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는 F5 9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걸다 설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F5 10만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항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들만 이제 확인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영주권 관련해서는 조금씩 이제 비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F27 비자에서 F5 10 비자로 가는 경우에 뭐 어떤 요건이 있을까? 기간을 보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F5 10 비자의 요건을 우선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F5 10 비자를 받기 위한 이제 기간은 이제 현재 이 조건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제 이건 학사인 경우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석사를 받으신 경우 이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석사 이상급인데, 뭐,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또는 해외에서 오는 경우에 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이런 거고, 그렇다면, F510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중에서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간은 이제 졸업하죠. 국내, 해외, 다, 뭐 기준을 해서 이제 졸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 졸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년 기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3년 중에 1년 이상
이상 회사에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3년 이상 일하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F27에서 이건 일반적인 F510인데 F27 비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인 F510 조건은 해외나 국내의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국내의 학사 학위 소지자가 그러면 이 분들이 처음에 어떤 비자로 들어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E7 비자, 특정활동 비자가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또 연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E3 비자.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취득하고 졸업한 다음에 취득하고 나서 F7 비자로 이제 비자 변경을 했겠죠. 그러면 F510은 어떤 거냐? 이분들이 해외에서 졸업하든 국내에서 졸업하든 학위 수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E7, E3부터 시작을 해서 F27까지 포함해서 이 기간이 3년이 넘고 또 비자를 신청하는 날, 핀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F510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조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겠죠? 아, 진짜 설명 잘 해드리는 거예요. 저 강의 때도 항상 제가 이제 그 학교계 법학원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톤을 이제 강의 때하고는 다르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톤이 이전, 원래 내가 하는 톤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기침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학위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학위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해 줬어요. 근데 국내하고 이제 국외를 나눠 볼게요. 자, 국내. 국내는 이제 학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해외는 학사. 뭐 당연히 해외에서 석사 이상급 학사 이상이니까요. 학사 이상급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학사는 이두 개는 첨단 기술 분야, 그리고 국내의 석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다안 써드리냐면, 제가 강의하는 걸 들어야 돼요. 이게 필기는 부수적인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설명, 거의 90% 이상의 설명들은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클릭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요거 하고 연간소득입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토픽은 영주권 신청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제 용어 좀 바뀌었어요. 잘 봐봐요. 이수는 작년 9월 1일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이수는 과정을 들은 거고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완료되는 거가 실제로 5단계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까지는 강의를 다 들은 거고 처음에는 60점 이상, 그 다음부터는 이제 40점 이상. 그래서 점수가 넘으면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규직. 이것도 2번, 3번하고, 3번, 4번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범죄경력증명서는 이거는 영주권 신청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통상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본국에서 발급받아 와야 되는데 아포스티유 채약국가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본국에서 받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채약국가고 미국이다, 그 다음에 영국이다 아포스티유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말레이시아다.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다. 영사 확인 국가예요. 캐나다다. 중국이다. 이런 경우에는 영사 확인 국가예요. 그래서 영사 확인은 그 범죄경력증명서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공문서는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 발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본국에서 영어로 이제 공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죄송합니다.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증 이후에 아니면은 영어로 발급되는 공문서인 경우에는 외교부, 그 나라의 외교부 또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확인 두 번을 받아야 되고,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에서 아포스티 신청 한 번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냐면 E7 비자나 E3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F7 비자는 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사업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연간 소득 GNI 한 배, GNI 한 배, 이 소득만, 소득금액 증명만 발행하면 되고요. 이제 5월에 발행이 되죠. 5월. 5월에 발행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만 발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일을 두 군데 한다든가, 두 군데 이상, 이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F7 비자 받아서 솔직히 일을 계속 하시는 분보다 정말 사업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F7 비자 연장할 때 요즘 이제 절차가 강화가 됐는데 연장할 때 연장 못 합니다. 정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로 이제 발급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냐 아니면 한 이제 근로자냐, 근로자 중에서도 한 군데 회사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느냐 아니면 근로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한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연간 소득 GNI를 증명하시면 될것 같고, 두 군데 이상의 회사 또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 이상 회사를 하는 경우에는 7월에 종합소득세 상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이제 사업에 관련되거나 쓴 경비 모든 게 그 공제가 된 상태에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받는 소득보다 낮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정규직이란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한 회사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GNI 한 배 소득입니다. 다른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해버리면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 우선은 정규직이라는 거는 한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래 E7에서 이제 F2-7 비자로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일했다. 그래서 정규직임을 증명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증명할까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발행한 아니면은 계약서상에 정규직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ermanent the contractor라든가 아니면은 뭐 the regular contract or employment라든가 정규직이라든가 확인이 돼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실제로 1년이라는 기간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속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 근무를 할 때는 정규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고요. 1년이란 기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규직 확인서, 또 하나 뭐요? 국민고용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날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혹시 이제 합계표발에서 강의할 때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F7 비자에서 F5-10 영주권을 비자를 변경할 때 기간에 대한 기념, 이제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그리고 이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할 것, 학위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분야 또는 석사, 국내 석사인 경우에는 전공에 상관없다. 그래서 이제 소득을 산정을 할 때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GNI 한 배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일,
이제 두 군데 이상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 사회적합 프로그램 5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범죄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영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visa.in.korea.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또는 있는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는 네,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 강의 들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